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섹션 2 필터 기능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필터 그러면은 뭐 생각나시죠? 그렇죠? 걸러주는 개념이죠? 여과한다, 걸러준다라는 뜻인데, 우리 또 필터 그러면 여러분들 또 그거 생각나시죠? 담배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금연하시고요. 또 필터 그러면 여러분들 정수기, 그렇죠? 걸러주는 거, 부순물을 맞습니다. 이 엑셀에서의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걸러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갈까요? 사용자가 설정하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자료들만 검색해서 추출해주는 기능, 그게 바로 필터다라는 거죠. 걸러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는 그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됐죠? 그런데 고급 필터는 조건이라는 게, 그죠? 수식으로 설정도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고급 필터는 그 조건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자동 필터하고는 좀 다르죠. 됐죠? 자, 필터는 걸러주는 역할이고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다. 일단 그 두 가지 좀 알고 가시고요. 자동 필터 가겠습니다.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그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말장난 레코드 행 단위로 표시된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열에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같은 열에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서 데이터 추출할 수 있고, 또 숫자로만 구성된 하나의 열에 색 기준 필터 또 숫자 필터 동시에 적용할 수는 있다 없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없다라는 거. 요게 그 문제 보기로 나왔던 그 얘기 때문에 텍스트 그대로 해드린 거죠. 색 기준 필터, 숫자 필터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말장난 했다라는 거죠. 자, 실행 방법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가시면 이제 필터가 있고요. 또 홈 탭 편집 그룹 그 정렬 및 필터에 가시면 필터가 있어요. 이건 뭐 방법론이야. 이따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해제하는 거는 다시 그 필터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AND 조건 그리고다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필터 단추입니다. 필터 단추예요. 자, 이것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우리 자동 필터도 한번 직접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직접 볼까요? 필터.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데이터에 보면 이제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건데, 필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L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지금 필터를 누르는 순간 여기 이제 필터 단추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0을 누르겠다. 그럼 이렇게 그 숫자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색 기준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 됐죠? 요건 이제 우리 정렬에서 배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숫자 필터를 기준으로 해서 같느냐 같지 않음이냐, 뭐뭐보다 큼, 크거나 같음 이상이죠. 보다 작음, 작거나 같음, 해당 범위, 또 상위 몇 퍼센트, 몇 가지, 평균을 초과하는 것만, 평균 미만인 것만, 또 사용자 지정 필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 점수가 100점, 80점, 70, 50, 6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 한번 하죠. 크거나 같음. 그럼 이제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 대화 상자가 열려있는데 찾을 조건은 영어예요. 영어인데 크거나 같다. 자,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우리 지금 크거나 같다 한번 가겠습니다. 이상이죠. 우리 지금 180, 70, 50, 60인데 80 이상인 애들만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울러 이 만능 문자 와일드 카드라 그러죠. 우리 물음표 한 문자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건 지금 이미 배우신 거고, 그 다음에 별표 애스터리스크는 여러 문자를 나타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동 필터 우리 필터에서 와일드 카드 물음표하고 그 별표, 별표를 말씀드려서 별표 칠려니까 또 갑자기 또 그러네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여러분들 또 이것도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됐죠? 또 아울러 조건을 그리고 둘 다 만족하는 거,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는 거, 거나 이거나 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80, 영어 점수가 80 이상인 애들만 필터링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 여기 보세요. 80점 이상인 애들만 필터링이 돼서, 필터가 돼서 나왔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자동 필터의 효과입니다. 됐나요? 그죠?
바로 이 부분들. 또 영어에서 필터 해제하면 이제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동 필터 개념. 됐죠? 어렵지 않고. 자, 이해하기 방금 전에 이제 예제는 좀 달라도 좀 쉬운 예제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 자동, 상위 10 자동 필터라는 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택적인 자동 필터 대화 상자, 그죠? 아까 이제 본 건데 숫자 데이터에서만 가능하다. 이거 왜냐면 상위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순서, 작은 순서, 데이터 범위, 또 항목 퍼센트 그 중에서 설정할 수 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이 부분이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죠. 상위 10. 자, 상위,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10개가 아니니까, 상위 어디까지 갈까요? 2개까지만 가죠. 됐죠? 퍼센트로 가지 말고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18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필터 해제하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상위 10. 그 다음에 퍼센트로도 갈 수도 있어요.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데이터를 필터링 하겠는가? 바로 그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필터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필터, 그 다음에 숫자 필터, 그러니까 텍스트하고 숫자를 다 필터링하는 모든 기능이 포함된다. 모두 포함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거, 그리고 또는 OR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산자, 그 다음에 만능 문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필드를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필터할 때 유용한 게 바로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다라는 거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과제물이 80점 이상이면 이거죠. 90점 이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라는 걸 썼기 때문에 크다 같다 80, 됐죠? 작다 같다 90. 이렇게 되면 80에서 90까지 데이터가 걸러져서 와요. 바로 이거죠.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 이거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and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90이다 라는 거죠. 그럼 80에서 90, 그죠? 그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번에 이제 고급 필터 가겠습니다. 고급 필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자, 일단 고급 필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조건을 미리 설정을 해 둬야 됩니다. 성명이 가로 시작하는 친구들, 국어 점수가 80 이상,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누르게 되면, 고급 필터는 현재 위치의 필터링, 여기에 필터링 결과가 나타나는 게 하겠느냐,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느냐, 다른 장소로 가겠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목록 범위, 목록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바로 조건은 지금 요건 이제 지우기로 하고요. 지우고 성명이 가로 시작되는, 성명이 가로 시작되는 데이터만 우리가 갖고 오고 싶어요. 됐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이 정도에다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만 나타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목록 범위 여기에서,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요, 성명이 가로 시작하는 친구들만,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여기 확인. 그럼 가로 시작하는 가가가 가가가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게 바로 고급 필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아, 다른 장소에 복사.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어디 할 거냐면 이번에는 국어 점수가 80 이상인 애들만, 됐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또 좀 바꾸죠? 옆으로 할까요? 여기로 갈까요? 자, 뭐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애들만 필터링이 됐죠. 바로 이게 고급 필터예요. 됐나요? 가겠습니다. 자, 실행 방법은 고급을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에는 목록 범위가 있고, 방금 전에 보셨듯이 조건 범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건 범위하고 복사 위치는, 조건 범위하고 복사 위치는 고급 필터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설정해 놓아야 된다. 그죠?
조건범위 만들어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 기말고사 과제물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놨죠. 기말고사 60점 이상이고 과제물이 60점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행에다가 놨기 때문에 엔드 조건이 된다라는 거,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현재 필터, 현재 위치에 필터하게 되면은 여기에 필터가 되는 거죠. 있는 데이터 있는 곳에. 그 다음에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 그러면 이제 복사할 위치를 갖다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드린 거,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똑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한 번만 나타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됐고요. 조건범위, 고급 필터에서의 조건범위인데, 고급 필터에서의 조건범위는 고급 필터 명령 실행 전에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드명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단일 조건, 지점명이 동부인 경우, 이렇게 지점명이 동부인 데이터를, 그 다음에 엔드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거, 지점명이 동부이면서 직급이 부장이고, 됐죠? 이렇게 두 개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첫 행에 필드명을 나란히 입력하고 동일한 행에 조건을 입력한다, 그럼 바로 엔드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둘 다 만족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따라와야 돼? 오화가 따라와야 되죠. 오화 또는 첫 행에 필드명 나란히 입력하고 지점명 직급,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행에 지점명이 동부이거나 동부 또는 직급이 부장이거나, 그래서 지점명이 동부이거나 직급이 부장이거나 이런 데이터들만 갖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조건, 엔드와 결합도 가능한 거죠. 지점명이 동부, 직급은 부장, 지점명이 동부, 직급이 부장, 또는 그죠? 지점명이 서부, 직급은 대리, 그죠? 이렇게 복합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에서의 복사 위치, 이게 그 시험 문제에 잘 나오거든요. 이건 좀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고급 필터의 복사 위치의 그 위치,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했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인데, 중요한 건 현재 시트에만 복사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트로 가게 되면 필터링 된 데이터는 현재 시트에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됐죠? 현재 시트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능문자로 검색하기, 아까 말씀드렸었죠? 만능문자, 와일드카드, 홍으로 시작하는, 성명이 홍으로 시작하는, 됐죠? 그럼 뭐 홍길동, 홍유경, 홍준기 다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명, 홍성, 별표, 그러면 홍성으로 시작하는데 이건 한 글자, 그러니까 홍성으로 시작하면서 한 글자, 홍성신, 홍성격, 홍성경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문자 한 문자,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조건. 이 수식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를 가지고 이제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 예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범위 필드 이름과 다른 필드 이름을 써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등호, 당연히 수식이 오니까 그죠? 눈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함수가 들어가는데, 함수가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게 배운 함수 그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이 데이터 범위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첫 번째 레코드 셀을 참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 결과는 true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 이런 논리 값으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필터링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필터의 개념 잘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자동 필터에 비해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시트에만 필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 복사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